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축복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축복.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상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음 이후 부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종교 지도자의 무덤이 있어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곳을 참배합니다.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갖고 있는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습니다. 불교 석고모니의 무덤이 인도 산체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 공자의 무덤이 중국 취푸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이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전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부여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자님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축복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부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의 결과로 다가온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땅의 저주를 받고 그 이 땅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기구 WFP에 따르면 지금 현재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약 7억 3,5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1억 중에 7억 3,500만은 약 9%입니다. 100명 중에 9명은 지금도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 근면, 정직으로 최선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부여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과 근면과 정직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움켜쥐고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움켜쥐고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나누어 쓸 때 그것이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움켜쥐고 있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베풀고 나눠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했던 것은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교회에 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나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쓰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자녀들끼리 재산 갖고 싸우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250만 다문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 와서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합니다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 2만 7천 명 한 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미혼모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약 2만 6백 명이고 또 미혼부로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 약 6,700명 됩니다 약 2만 7천 명이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보육원,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약 12,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놀랍게도 양육시설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약 4천 명이 됩니다 이들은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이 보육원에 보내는 부모 있는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 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아이들 또 생계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이런 시설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호시설 아동학대 사례가 1년에 약 2만 8천 건 정도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제사학대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생신고 없이 벌어져서 주민등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전국 아동보호센터에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버리는 아이들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 주민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주민등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전국 아동보호시설에 있습니다 빨리 법을 바꾸든지 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많은 어려움에 찬 젊은이들, 직장이 없어서 몇 달씩 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에 왔는데 외국에서 공부도 다 하고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은 들어올 수 없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고 자녀들만 보내놨는데, 덩그러미 아이들만 와 있으니까 직장을 얻으려고도 직장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저 송동이는 교회 권사님 집에서 하숙을 해서 방학 하나 얻어갖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아직도 직장을 못 구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들을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졌는데, 우리들이 그들의 아픔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도대체 꿈과 희망을 나눠줄 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한마음 되어서 이제 총선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편이 나서 서로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 귀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입은 그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때 상해 군인에서 깡패가 되었다가 위대한 목사님이 된 이천석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목사님 큰아들인 이영금 목사가 저랑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의 설립자이시기도 하고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부흥운동을 이끈 하나님의 크신 종입니다. 이천성 목사님은 1929년 6월 20일 함경남도 고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히로시마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하루 전날
도쿄로 신부름을 간 덕분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여서 홍천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방경비대에 지원하여 전쟁에 참여했는데 1951년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거의 38선 넘어서 저 압록강까지 갔다가 우리 군인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속했던 육사단이 거의 다 붕괴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도 발목에 총상을 맞아 5일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치료받지도 못하고 이 총을 맞은 자리가 염증이 나고 다리가 부패해가지고 그가 병원에 갔을 때는 오른쪽 다리 절반을 잘라내야 됐습니다.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그는 이제 의가사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 못하나 죽어야 되겠다 한쪽 다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수면제 5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데 또 깨어납니다.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또 살아납니다. 면도칼로 자기 배를 그었는데도 세 번이나 자살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같은 상의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폭력 집단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돈을 주지 않고 나오고 미군들을 만나면 싸우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강 백사장에서 누가 천막을 치고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그래서 붕해린다고 하셨는데 누가 내 영토에 함부로 허락도 않고 왔는지 우리 때려 부르러 가자 그래갖고 큰 강목들을 들고 부하들을 데리고 백사장의 천막 집회하는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뒤에서 쭈뼛쭈뼛하고 때려 부수려다가 멈춰섰습니다. 야, 뭔 얘기 좀 하나 좀 들어보고 때려 부수자. 그리고 강목을 딱 뒤째 뒷짐지고 강목을 잡고 이성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붕해가 끝나고 난 다음 이성범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성범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니까 부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심한 두통에서 쓰러져 누웠는데 무슨 약을 못 듣지 않고 석 달째 누워있는 신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던 예수 잘 믿는 할머님이 아이고 선생님 아플 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성도님들이 한 10명 데려가서 같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성범 목사님하고 한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내 부인이 이렇게 아프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부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받고 일어나게 됐고 상악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도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 이천호 목사님 아들이 셋인데 둘째 아들이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영훈입니다. 그 아들들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령 체험하게 된 것은 1959년 10월 24일입니다. 아내의 요청으로 상악산 기도원 부흥회에 갔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환상을 보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갑자기 지붕이 뚫어지며 새빨간 불덩어리가 머리 위로 날아왔다. 갑자기 온몸이 타버릴 것처럼 뜨거워졌고 머리가 아찔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이천석이도 죄인입니다. 뒹굴뒹굴 구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 성령 체험의 사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고 늘 불만이 가득 살던 그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깡패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거칠었던 성격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만 보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하루는 용산역에 왔는데 한 아주머니가 소아마비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좀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아마비아의 발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느냐고 미친 짓이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났어요. 또 사람들이 말하니까 창피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멈추고 났는데 한참 후에 본인이 불가능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린도 하는데 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다음날 아이가 걷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추석하는 교회에 기도할 때 귀신 들었던 사람이 다 병고침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중앙신학교에서 졸업한 다음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광희동 한 건물에서 성복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본인이 하긴 하는데 모이지 않아서 능력받기 위해서 상하산에 올라가서 내가 소나무를 하나씩 뽑아야 되겠다 붙잡고 밤새 흔들어대는데 여러분 저도 산에 올라가서 뽑으려고 하면 안 뽑히더라고요. 웃기도 난 것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올라가서 화요일 밤마다 밤새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7시간 아무리 흔들어도 안 뽑혀요. 워낙 산에 뿌리가 깊어가지고. 근데 하루 7-8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로부터 전국적으로 다니며 큰 부흥사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9년 10월 달에 경기도 가평에 하늘상 기도원을 설립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는 불을 토하는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할 때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다리 밑에 의족을 달았는데 그 당시 그것이 좀 불안정해서 한참 움직이다 보면 살하고 자꾸 마찰이 되고 살이 찌면서 피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안수하면서 저들을 기도해 주고 또 유명한 일화는 1972년도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 차범근 선수가 무릎 통증으로 뭐 약을 써도 듣지 않고 통증이 악화돼서 운동선수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수기도 받고 그가 걷게 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범죄자들이나 주직배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복하여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사에 남는 큰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남긴 업적에 대해서 나중에 교회사 교수님들이 이런 한국의 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강력한 은혜 체험이 한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로 절망하고 있는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외쳤다. 셋째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성령 역사를 증거했다. 마지막으로 네 장학재단을 만들어 인재를 양성했다. 그분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선호 목사님들 강조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워싱턴에 연합집회 와서 말씀 전하실 때 제가 그 불통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얼마나 막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전하시는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찬송가 305장을 부릅니다. 이 찬송은 나의 고백입니다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1절부터 4절까지 한 네 번 다섯 번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들이 다 울고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다 내려놓고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